울산 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FC 서울과 울산 현대와의 5라운드 경기 시민의 방송 TBS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현대 베스트 11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골키퍼에는 김승규, 수비라인에 이용과 강민수, 김영삼, 김치곤, 미들필더 김성환, 김용태, 한상훈, 박용지, 공격라인에 하피냐와 김신욱 선수가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FC 서울의 베스트 11은 골키퍼의 김용대, 자 차두리, 김주영, 김진규, 심상민, 오스마르, 최현태, 강승주, 고요한, 윤일록, 에스쿠데로 선수가 오늘은 원톱으로 경기를 이끌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선수 전반전 준비하면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붉은색과 검정색 스트라이프 유니폼 더 S를 입고 서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나서고요. 푸른색 유니폼의 울산이 오른쪽으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으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울산 현대. 이용이 문전으로 가만 잦았고요. 머리에 맞았습니다만 수비수가 걷어낸 공 다시 한번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공 살아있고요. 김신욱 헤딩 골! 골입니다. 자, 드디어 다시 머리로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신욱입니다. 김신욱 선수 골 넣기 전에 업사이드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김신욱 선수가 헤딩할 때는 업사이드가 아닙니다. 자, 강민수 선수가 앞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강민수 선수는 볼터치가 없었고요. 네, 그렇죠. 뒤에서 달려들어오던 김신욱 선수는 업사이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선제골 전반 7분에 만들어내고 있는 울산 현대입니다. 자, 벌써 그러면 네 골이에요. 왼쪽 측면에 하피냐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역시 김신욱 겨냥하죠. 머리에 맞지 않았고요. 자, 공 살아있었고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서울 수비진들은 김신욱이 헤딩 다음 세컨드 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많이 집중해야 됩니다. 네, 박용지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최현채 선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경기 이어집니다. 네, 차두리 네, 선수가 빠르게 더 나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중앙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는데요. 네. 오른쪽 측면으로 공간이 열렸습니다. 고요한 문전 올라와야죠. 문전으로 올라오는 크로스 헤딩까지 연결됩니다만 수비수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 최현태가 다시 한번 밀어넣습니다. 강승조 자 오른발 슈팅까지 이어졌는데 수비수 맞고 벗어났네요.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공격입니다. 최현태, 강승조, 김진규 세 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강승조 일단 건너뛰겠죠. 그리고 최현태 달려 들어가면서 오른발 사이드입니다. 자 여기서 부심의 깃발이 올라왔는데 자 일단 최현태 선수 슈팅이 수비벽 사이로 절묘하게 파고들었거든요. 네. 거의 뭐 동일대 네, 동일승상이라고 볼 수 지수까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김신우 선수도 많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줬고요. 하지만 최현태가 공을 따냅니다. 뒤쪽에서 하피냐가 수비 들어갑니다만 공격 이어가고 있는 서울 반대 방향 차두리 공 살아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그대로 때렸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어요. 자 일단 이렇게라도 계속 문전을 두들겨야죠. 네 그렇죠. 고요한 선수가 재빠르게 오른쪽 측면으로 공간을 잘 열어줬고요. 네. 차두리가 퍼스트 터치 이후에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시켰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울산 진영에서 강승조가 자 오른발로 프리킥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신욱 선수도 깊숙이 자, 수비 쪽에 가담을 하면서 김진규 선수를 마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전으로 빙글 감아 차줍니다. 길게 떨어지고 헤딩! 골입니다! 골이에요! 이번에는 네. 김주영입니다. 네, 김주영 선수. 강승조의 프리킥이 길게 문전 앞쪽으로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는 김주영 선수가 스스로 헤딩을 했네요. 자, 돌아서면서 아주 예술적인 헤딩 슈팅을 만들어냈어요. 네, 감각적인 뒤통수 헤딩을 했는데요. 네. 지금 울산 수비수들은 이 볼이 그냥 아웃된 줄 알고 네. 다들 그냥 서 있었는 거죠. 휘슬 울리면서 전반전 45분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진영을 바꿨고요. 울산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문전으로 길게 올려 차준 볼은 일단 서울이 한발 앞서 공을 따냅니다. 공 이어받고 있는 차두리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 공격 이어가는 울산입니다. 김신욱 선수가 중앙에 포진을 해있고요. 아무래도 세컨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전으로 감아차 올라옵니다. 김용태 펀칭 뒤쪽으로 쳐냈고 그대로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김용태가 연결합니다만 높게 뜹니다. 조민국 감독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지난 경기부터 오늘 경기까지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얼굴 표정이네요. 네 그렇죠. 네, 조민국 감독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친정팀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
길게 걷어내고 있는 울산인데요. 중앙에서 강승주가 가슴으로 볼 트래핑. 중앙에 최현태 있습니다. 중거리 슈팅이 좋은데 앞쪽으로 에스쿠데로. 네, 좋아요. 질러준 거 고요하. 자, 밀고 들어가면서 고요한 선수가 왼발을 들이댔습니다만 골킥으로 네.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첫 타치만 잘 났으면 골키퍼하고 1대1 완벽한 찬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울산현대의 중앙 수비수 두 명 김치곤과 강민수가 거의 뭐 국대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에스쿠데로 선수가 이 두 선수를 좀 묶어주고 네, 그렇죠. 그 뒤쪽에 윤일록과 고요한 선수의 침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천천히 김진규가 김용대 쪽으로 돌렸고요. 아피냐가 쫓아가는데요. 다시 한번 크게 클리어. 에스쿠데로 가슴으로 떨고 놓습니다. 강승조 이어받았고 오른쪽 측면에는 고요한 돌아 들어갑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 앞쪽에 돌아 들어가는 차두리에게 연결됐고 좋아요. 크로스 좋아요. 아 이게 살짝 벗어나네요. 아 윤일록 선수 돌파가 좋았고 슈팅까지 연결 네. 지켜봤습니다만 그렇죠. 차두리 선수의 돌파 크로시 윤일록 선수의 슈팅 아 너무 아쉽네요. 네. 서울은 이런 게 계속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격적인 성향의 3백 바로 이러한 공격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두리가 문전으로 크로스 올려줬고요. 자, 윤일록이 뛰어들어가면서 오른발을 갖다 댔습니다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앞쪽으로 네. 빠르게 던져주고 있는 고요한이고 에스쿠데로 밀고 들어갑니다. 중앙에 연결 윤일록 다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까지 살짝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네 에스쿠데로 선수 후반전 들어와서 훨씬 움직임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볼의 터치 그게 에스쿠데로가 상대 투수들만 흔들고 있다 보니까 사이드에 있는 윤일록 선수와 고요한 선수가 이제 얼굴이 많이 그라운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인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조민국 감독입니다. 네 그러네요. 김신욱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흐릅니다. 김성환 박스 안쪽에서 문전으로 뛰어차졌고 제이브레 김신욱의 오른발 슈팅 골망을 가릅니다. 다시 한번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울산현대 김신욱의 네.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이 터져 나옵니다. 아 역시 김신욱 선수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골키퍼다 나온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박스 안쪽에서 뒤쪽으로 흐른 공 다시 중앙으로 연결된 패스를 김신욱이 놓치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네. 오른발 첫 골은 머리로 두 번째 골은 발로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신욱입니다. 자 일단 크로스가 김신욱의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흘렀고요. 네. 다시 한번 패스가 연결이 됐는데 여기서 논스톱으로 자 빠르게 한 박자 처리하면서 골을 만들고 있는 김신욱이었습니다. 김신욱 선수 큰 키에 비해서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요. 네. 길게 걷어낸 공 하파이 포스타 앞쪽에는 에스쿠데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공 살아있고요. 돌아들어가는 고요한이 있었습니다. 빨려 넘어졌고 자 주심에 피스리 올리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공격 그리고 옐로 카드가 꺼내져 나왔습니다. 네 김능삼 선수의 옐로 카드죠. 자 역시 하파이 포스타와 에스쿠데로 이 투톱이 지금 울산의 이 수비 라인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두 선수가 무지막지하게 드리블을 해주면서 공격을 네. 이끌어줘야 됩니다. 서클링을 아주 좋은 위치에서 이제 프리킥 공격 이어가게 되는 서울인데요. 김치우가 왼발로 왼발 슈팅 수비병 맞고 뒤쪽으로 흐릅니다. 강승조 다시 한번 찍어 차줬고요. 김진규 됐어! 아 이게 또 골 포스트를 때리네요. 자 세컨볼을 강승조가 따낸 이후에 앞쪽으로 찍어 차줍니다. 여기서 그대로 김진규가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연결시켰습니다만 지금 김진규 선수는 자 지금 수비 발 맞고 벗어났다라고 지금 네, 뭐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코너킥이라 얘기하는 거죠? 던지기 공격 이어갑니다. 네 감독으로서 마음의 여유를 감독 스스로 잃어버리면 좋은 경기 내용을 못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네 오스마르 짧은 패스 좋아요. 에스쿠데로 열렸는데 오른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오스마르 선수 볼을 잘 빼서 잘 주고 빠져들어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들 몰린 사이를 보고 슈팅을 때렸는데 몸만 좀 더 앞으로 나갔으면 더 좋은 슈팅이 될 뻔했습니다.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가는 에스쿠데로의 아쉬운 슈팅이었습니다. 지금 에스쿠데로 오스마르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하팔까지만 잘해주면 진짜 지금 뭐 서울 절대 뒤지지 않는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슛! 크로스바를 직접 때렸습니다. 윤일록의 그림 같은 중거리 포. 네 아쉽네요. 이게 또 안 들어가는군요. 네. 오늘 또 멋있는 중거리 때렸는데 이게 오늘 골포스트가 말을 안 듣네요. 자 여기서 직접 밀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까지 김승규 몸을 날렸습니다만 막을 수 없는 슈팅이었고 이 슈팅이 아쉽게 크로스바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상훈이 공을 따냅니다.
김용대 선수도 이런 상황에서 김신욱을 겨냥한 크로스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슈팅이 날아오면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역동적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죠. 네. 왜냐하면 김신욱 선수의 크로싱을 생각하고 미처 좀 한 발 반박자 한 박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오다 보면 슈팅 치다 보면 역동적이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스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김신욱이 중앙에서 이어받은 오른발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김신욱으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었는데요. 자, 김신욱 선수가 아크서클 인근에서 자 수비수 두 명 사이에서 오른발 슈팅까지. 김신욱 선수 오늘 경기 보니까 일취월장했네요. 그렇죠. 네. 머리뿐만 아니라 발재간도 이제 뭐 탑클래스를 달리고 있어요. 네. 안진범이 길게 거절하면서 수비수 두 명 그리고 김신욱이 쫓아갑니다. 아, 김주영 선수 때 김신욱 선수 공 따냈고 박스 안쪽에 밀고 들어옵니다. 김신욱 오른발 맞습니다. 이번에도 김주영 선수의 볼 관리가 조금 아쉬웠어요. 네네, 볼에 물기가 많이 묻어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못 걷어냈거든요. 네. 김신욱 선수 상당히 피지컬이 많이 좋아졌네요. 예전 같았으면 전상에서 많이 넘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몸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볼에 대한 집중력 상당히 높았고 네네. 이 본인도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 자 마무리 네. 슈팅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김신욱입니다. 윤일록 오른쪽 측면에 차두리가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낮은 크로스 올라갑니다만 이 선에서 공 따내고 있는 윤일록. 자 문전 혼전 상황 김승규 달려 나오면서 공을 따냅니다. 자 선수가 뒤 엉켜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용수 감독은 왜 휘슬을 불지 않느냐 어필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박희종 선수가 살짝 강민수에게 걸려 넘어진 것 같은 네. 액션이 좀 보였거든요. 네. 한상우 선수가 수비벽의 위치를 조절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상우의 왼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페레시 아마 왼쪽 김용대 선수의 오른쪽 보지 않을까. 왼발 가마창공 네. 높게 뜨면서 크로스바를 살짝 벗어납니다. 김용대가 빠르게 길게 걷어냈는데요. 헤딩 경합 김치우 손에 맞고 뒤쪽으로 흘렀습니다만 자 주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후반전 45분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울산 현대가 2대1로 서울에게 승리를 거두며 지난 4라운드 승리를...